머리가 딱 닿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. 아, 긴장도가 달라지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예. 근데 이제 프레젠트 플러스에서 중요한 게 지금 보이시죠?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와. 머리 쪽도 마사지가 가능합니다. 에어 쿠션이 지금 막 여기까지 두피까지 싹 감싸주면서 네. 뭔가 좀 머리를 편안하게 눌러준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스파에서 이렇게 헤드 마사지 받는 아, 느낌. 맞아요. 딱 그 느낌이라고. 그 느낌을 돼요. 여기서부터 만나실 수가 있고요. 네. 살짝 내려오니까 목, 어깨가 이게 사실 이제 어깨 부분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네. 마사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이 안마의자와 뭔가 좀 이렇게 탈착이 될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가 싹 눌러주니까 안마 받는 느낌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어깨 근육은 좀 제대로 뭉친 거 풀어주셔야죠. 네? 양쪽에서 강력한 네 개의 에어백이 그렇죠. 옆에서 꽉꽉 눌러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금 뒤로 이쪽으로 몸을 밀착시켜주고 있잖아요. 이렇게 눌러주죠. 그렇기 때문에 등 쪽에서는 지금 등 허리 라인을 타면서 롤러가 두드려주고 주물러주고 복합 안마를 해주는데 이 안마까지도 더욱더 밀착돼서 강력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깨가 이제 어깨 쿠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남인 거고요. 천차만별이죠. 그리고 사실 이제 팔 안마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분들이 네. 김장 끝나고 나서 주부님들이 네. 이 팔 부분에 대한 진짜 피로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 맞습니다.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아예 일체형으로 지금 전준혁 씨 팔 굉장히 두꺼운데요. 오, 진짜 지금 들어가고도 잡아줍니다. 보이시죠? 이게 네. 단순하게 에어백이 그냥 꽉 잡아 한쪽으로 이렇게 통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. 네. 지금 안쪽에는 보면 에어백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조물조물 주물러주는 것처럼 네. 정말 시원하게 거기에다가 손끝까지 네. 지금 안마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일체형으로? 손과 팔이 동시에 안마 받을 수 있는 건 이게 바디프렌드의 특허 기술이거든요. 여기다 지금 이 돌기 부분마저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럼요. 마치 지압점을 잡아주는 그 눌러주는 느낌이 훨씬 더 시원할 거고 그리고 살짝 옆을 보니까 네. 좌방석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안마 의자와는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. 맞습니다. 좌방석 자체가 움직이는 안마 의자는 많이 이렇게? 못 보셨을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허리 운동 기능인데 앉으신 것만으로도 네. 허리를 움직이면서 내 허리를 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양쪽에서는 골반 에어백이 꽉 잡아주니까 눌러주고? 특히 우리 출산 후에 여성분들 있죠. 아~ 이 부분 정말 골반 좋았어요. 이렇게 살짝 엉덩이 틀어주는 트위스트 기능이 지금 좌방석에서 들썩거리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냥 마사지로 시원한 게 아니라 운동의 기능이 들어가면서 시원한 느낌 맞습니다. 다를 거고요. 예.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 사실상 종아리 부분하고 발바닥 부분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하신 이유가 네. 이게 정말 그 바디프렌드 안마 이제 특허받은 면상 마려울체 기능이 지금 종아리 부분부터 들어가서요. 맞습니다. 제가 지금 손을 넣었잖아요. 네. 공기에 꽉 차 있는데 굉장히 뜨끈뜨끈해요. 이게 프레지던트 플러스의 정말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다리 쪽이 단순하게 온열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보세요. 열선만 이어진 게 아니고 지금 감싸고 있는 이 모든 면 자체에서 발열이 되기 때문에 안쪽까지. 이게 바로 특허받은 면상 마려체 기술이거든요. 겨울에 더욱더 필요하시겠죠.